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크리스천 두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분들인데 바로 현승원님, 이영표님에 대한 제 생각을 나누고 싶어요. 먼저 이두 분에게 어떤 이슈가 발생했는지를 정리하고 가야 할것 같은데, 현승원 대표님은 신사임당님과 함께 사람들에게 구독자 대비 조회수가 높은 인기가 많은 썸네일을 찾아주는 노아 AI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었던 건 어떤 유튜버가 노아 AI를 활용해서 인기 있는 썸네일을 찾고 그 영상의 내용까지 카피를 해서 엄청난 조회수를 올리면서 채널을 성장시켰어요. 그렇다 보니까 영상을 복제당한 원작자 유튜버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이것이 큰 이슈가 되었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 정리한 많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런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할게요. 이영표님은 축구협회에서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었는데, 최근 축구협회에서 승부 조작 등 엄중한 죄를 지어서 퇴출이 된 선수 출신의 축구인들을 사면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면 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축구협회에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고, 투표권을 갖고 있던 이영표 부회장이 이사회에서 사면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할때 반대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축구 팬들은 굉장히 큰 실망을 하게 된 거예요. 두분다 논란의 중심이 되었는데 그것을 대처하는 자세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현승원님은 엄청난 투자금을 들여서 개발한 노아 AI 프로그램을 폐쇄하고 기존 가입자에게 서비스 이용료를 환불해 주었어요. 이영표님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부회장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고 또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사과드린다는 글을 게시하고 부회장직에서 사퇴했어요. 두분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기 위해 행동을 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논란을 만들지 않았어야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기준에는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행동은 아무나 할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또 일정 부분 피해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면에서 현승원님과 이영표님은 그래도 크리스천으로서 보여줘야 할 모습들을 보여줬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착취해서 부자가 된 삭개오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고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이고 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론 넘어지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고 나아가서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을 향한 비난의 시선을 조금은 거두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살아가면서 실수한다면 용기 내서 사과하시고 합리적인 책임을 지는 모습을 통해서 아, 역시 크리스천은 다르구나. 이런 선한 영향력을 흘려 보내시는 저와 모든 크리스천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